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 돕니다. 아니야 산이야, 탐내지 마, 네 거 아니야. 어허, 드디어 이 녀석 식탐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? 아니면 네가 사와. 산, 내려가. 아니야. 그래 산아, 그러면 안 되지. 하지만 뜨겁고 뭐고. 나 한입만 제발. 고기를 다 굽기도 전에 무섭게 달려드는 녀석. 포기를 모르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데요. 그때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녀석. 귀엽고 먹는데 성공. 아우 들어. 아유 언니가 먹어. 미쳤나봐 진짜. 안 먹어, 산이가 먹던 거. 진짜 이럴 때만 언니지. 언니 그거 잘못잖아, 산이가 먹던 거. 뭐 어쩌겠어요. 기다려. 남은 거라도 먹어야죠. 이야 이야. 산아, 산이 앉아.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식사를 시작하는 자매님들. 하지만 빈틈을 노리는 한 마리 하이에나가 있었으니 결국 한 입만 제발 부탁이야. 한 입. 아. 아우. 아니. 이 와중에 포기란 없다. 녀석한테 빼앗기랴 정신없이 식사를 이어가는 두 분. 먹는데 포기 안 하는 건 보호자나 산이나 똑 닮았네요. 닮았어. 고기는 이렇게 쌈을 싸먹어야지 맛있는데. 제발 부탁이야. 제 아! 야 그럼 쌈을 물어먹어. 언니! 이빨 짜먹는 것 봐. 아 야! 쌈도 싸먹을 줄 아는 녀석의 식탐 클래스. 야! 야! 기다려! 너 둘러 먹는 거 아니야? 그래. 앉아. 그래 산이야. 응? 진정해. 그나저나 이 녀석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네요. 눈 붙이고 쳐다보는 것 좀. 야야! 야야야! 어! 야야! 와 입에 고추야. 입에 고추. 이게 고추장 찍어 먹은 거지. 고추장까지 묻힌 채 어떻게든 한 점이라도 더 입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. 야야야! 아, 왜 언니 손을 찌르는 거야? 먹으려는 개와 막으려는 자의 전쟁 같은 식사 시간. 맨밥만 먹어야 되네. 어? 산이야, 맨밥만 먹어야 돼. 누나가 니 때문에. 야, 이거 뭐 밥을 입으로 먹은 건지 코로 먹은 건지 모르겠네요. 상도 산이가 다 닦아줘요. 오, 야, 깨끗하다. 야, 빛이 난다. 아주. 아, 오, 진짜. 아니, 어떻게 식사 내내 포기를 모르고 식탐을 부리는지. 설마 매끼니마다 이런 건 아니겠죠? 자기가 틈을 보는 것 같아요. 예, 저희가 빵을 이렇게 구워도 두 개를 분명 구워놨는데 뒤돌면은 하나가 없어져 있더라고요. 저희도 이제 자율배식처럼 사료봉투를 열어서 줬었어요. 근데 진짜 토하면서도 계속 먹더라고요. 예, 그때 좀 아, 얘는 조금 심하구나라고, 자기 절제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매 끼니는 물론 뭘 먹는다 싶으면 식탐 발동, 절제를 모르는 산이. 혹시 비만으로 건강이 나빠질까 싶어 산책도 자주 시켜준다는데요. 식탐 개선도 시급해 보이는데 어쨌든 기름진 고기도 잔뜩 먹었겠다. 산책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죠? 아,
산이 이 녀석 정말 개코네요. 고깃집에서 딱 멈춰선 녀석. 산이야, 정신 차려. 그게 아니야. 방금 저 앞에서 왜 그런 거야? 아, 삼겹살집인데 고기 냄새 나니까 항상 거기다가 네,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. 아니야. 밖에서도 음식 냄새만 나면 레이더 발동. 이놈의 식탐은 산책 때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지지. 지지. 산아. 아유, 산이야, 너 지금 뭘 문 거야? 그 지지야, 지지. 나 뱉어. 아니야, 뱉어. 일어나. 산아, 일어서. 일어서. 산. 산. 열어. 뱉어. 일어서. 산, 일어서. 누나 갈 거야. 그 내려놔. 아니야. 들어. 뱉어. 산아, 잠깐만. 잠깐만. 산아, 목줄 먼저 해. 산. 알았어. 비닐만 줘, 그럼. 비닐만. 비닐만. 산아, 비닐만. 어, 됐어, 그만. 야, 됐어. 보호자님 10년 감수하셨네요. 비닐 먹으면 안 돼. 음식 쓰레기까지 탐을 내다니. 그만.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. 그만. 이 녀석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. 음식 쓰레기 같은 걸 잘 먹나 봐. 아우, 내가 간혹 가다가 아, 새들이 뚫어놓은 건 더 먹는 것 같아요. 열려 있어서. 네, 지금 이 방법이 제가 먼저 보면은 안 가려고는 하는데 방심할 때가 많아가지고. 식탐 때문에 산책도 마음 놓고 못한다니 어쩌면 좋나요? 야, 내려놔, 내려놔, 내놔. 대박. 귀엽고 쓰레기를 먹습니다. 먹어요. 산이 앉아. 산이 앉아. 앉아. 누가 이런 거 먹으라 그랬어? 산. 누나 봐봐. 누가 이런 거 먹으라 그랬어? 먹으면 안 돼. 안 돼. 맴매해. 보호자님 산책할 때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. 산. 산이야,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4개월 된 산이와 만났을 때부터 식탐이 있었다는 녀석.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. 결국 시골집에서 키우는 게 낫겠다 싶은 아버님이 녀석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두 자매는 극구 반대했다네요. 아빠가 이제 처음에 시골로 가겠다고 했을 때도 산이를 산이는 마당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아빠는 어떻게 키울지 뻔하니까 그냥 밖에다가 우리 집이나 지켜라 이런 식으로 키울 것 같고 항상 이제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도 산이가 먼저 생각이 나고 산이가 이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거의 쉬는 날에는 얘한테 시간을 올인을 하고 있고 동생한테도 그 쉬는 날 얘한테 올인을 하라고 강요할 정도니까 지금은 저도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산이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. 올라와. 갈수록 심해지는 녀석의 식탐이 혹시 본인들의 잘못은 아닐지 산이에게 더 신경 쓰려고 애써왔다는 가족. 날이 저물 때까지도 산이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산, 불 끈다 그렇게 하면. 온갖 것을 먹다 보니 양치질은 필수. 참 꼼꼼히 닦아주시네요. 네. 잘했죠. 잘했죠. 불 꺼야지. 불 끌 거다.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침대에 자리를 잡는 녀석. 둘이 눕기엔 침대가 좀 작다 싶지만 보호자는 이 시간이 가장 좋다네요. 녀석도 같은 마음이겠죠? 무엇보다 식탐으로 인해 산이의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까
자매에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. 이제 아빠가 읽었던 책 중에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산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제가 이제 좀 너무 과하게 예뻐하고 과하게 포장하는 게 있어서 산이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잘 찝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